What's good?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chilling 되겠습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-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제가 며칠 전에 머니허니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좀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했어요. 정말 감사합니다. 뮤직비디오가 아쉬움이 좀 있었죠. 저만 그런 느낌을 받은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댓글을 보니까 아무래도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라서 아티스트가 직접 출연하지 않는 비디오였기 때문에 아마 아쉬움들이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이제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시기로 토요일날 T-POP 스테이지에 F-HERO 여보이 DJ 민니가 다 나온다, 예, 그거를 리액션을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계셨습니다. T-POP 스테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. 제가 평상시에 리액션 비디오는 찍지 않아도 이 T-POP 스테이지를 좀 즐겨보던 시청자였어요. 왜냐하면 한국에 이제 엠넷이 하고 있는 음악방송의 M-Countdown과 약간 비슷한 성격을 가진 이제 태국 T-POP 뮤직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이게 몇 달 전에 런칭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태국의 아이돌 가수들도 나와서 이제 퍼포먼스 하고 이런 것들을 봤어요.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는 이제 F-HERO 여보이 DJ 민니 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던 그 실비의 엑셀 라이브 퍼포먼스도 봤어요.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이게 아무래도 이 민니님이 이 여자 아이들의 멤버고 여자 아이들이 또 굉장히 또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기 때문에 해외 팬들이 많이 이 퍼포먼스를 주목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뮤직비디오가 이제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물을 보고 싶잖아요, 아티스트의. 이 퍼포먼스 비디오가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이미 뭐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제가 이 곡에 대한 코멘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T-POP 스테이지에 출연한 이 세 명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. 머니허니 라이브입니다.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옆 yep.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Wow, 진짜 M-Countdown 느낌도 있고 뭔가 한국의 음악 방송 보는 느낌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.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그 복장 그대로 입고 나왔네요. 저도 처음에는 이 곡이 막 인상 깊은 느낌은 아니었는데 몇 번 듣다 보니까 괜찮더라고. 나도 저 절지가 이쁘더라고. 발렌시아가 절지. 크리스 브라운이 예전에 입은 거를 봤었거든요. 카니 웨스. 사실 저는 이 F-HERO 이 큰형님의 음악이 좀 어두울 거라고 생각했어요. 처음에 태국 힙합을 접했을 때. 근데 생각보다 대중적인 히트곡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고 밝은 음악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서, 물론 저도 그 정규 앨범을 들어서 좀 진지한 곡들도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그래도 좀 밝은 음악들이 많아서 의외였어요, 저는. 저도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 찍은 지 몇 년 됐는데 이런 좀 베테랑 래퍼들 중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게 F-HERO 형님인 것 같아. 컨트리 바이브가 있어서 특히 좋아. 돈이야, 돈? 저거 실제 바트는 아니겠죠?
제가 이거 에피소드를 좀 볼 때마다 힙합 래퍼들이 나오긴 하는데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태국이란 나라지만 래퍼들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. 아 목소리 진짜 좋아요. 와 진짜 좋아. 꽃가루가 날리니까 마치 한국 가요 프로그램 1위 하고 나서 무대 보는 것 같아. 쇼의 성격 자체가 한국의 K-POP TV쇼의 성격과도 흡사한 점이 많아서 보면 이질감이 없어. 그냥 언어만 태국어지. 그쵸? 재밌습니다. 티팝 스테이지 보는 거 재밌어요. 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이렇게 보는 거는 되게 재밌더라고. 그렇습니다. 되게 의미 있는 퍼포먼스였다고 생각해요. 이게 또 태국 아티스트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미니님은 어쨌든 한국 기획사에서 런칭된 여자 아이들의 멤버 메인 보컬이기 때문에 볼 때마다 의미 있는 협업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대중적인 힙합곡 히트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사실 태국 힙합으로 들어가면은 원밀 같은 래퍼의 팬이지만 수천만 뷰? 뭐 몇억 뷰를 찍는 히트곡의 힙합곡들을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많은 대중들이 좀 즐기기 쉬운 힙합 음악이 아무래도 히트를 많이 치니까 멜로디 자체가 굉장히 좀 컨트리 바이브스럽고 또 들었을 때 따뜻함이 있잖아요. 그리고 가사 자체도 요즘 힙합 트렌드에 맞게 래퍼들이 자기 돈을 자랑하고 뭐 차를 자랑하고 뭐 입은 옷을 자랑하고 이러지만 결국은 너가 없으면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래퍼들한테는 자기를 자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랑을 표현할 때 너 없으면 안 되라는 것도 표현을 하고 되게 좀 이중적인 의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재밌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미니님이 어쨌든 한국을 베이스로 일단은 활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가 저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의미 있는 라이브 퍼포먼스를 보게 돼서 저도 되게 기분이 좋네요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